네, 가천대학교 수석 입학 사정관 이창선입니다. 가천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김규리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의 종합전형에 대해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종합전형에도 여러 가지 전형들이 있는데 각 전형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아, 네. 가천 바람개비 전형, 가천 의학학 전형, 그리고 가천 AI 소프트웨어 전형, 저 전형들은 다 일반적인 전형입니다. 자격이 따로 없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고요. 그다음에 기획운영, 농어촌 종합전형, 특성화 고교 전형, 교육기획운영 전형, 그리고 특성화 고 졸업 재직자 전형, 이 전형들은 다 특별한 지원 자격을 요구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모집단이 전형별로 선발하는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모집료가 꼭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가천의학학 전형은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그런 전형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가천대학교의 종합전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 종합전형은요, 1단계에서 학교생활기록부만 가지고요, 서류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4배수의 면접 대상자를 뽑고요, 최종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생을 선발하는 그런 전형입니다. 네, 그렇다면 가천대학교의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그 종합전형을 준비하실 때 중요하게 보셔야 할 것은 전형 방법보다는 평가 요소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평가 요소에 따라서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을 뽑겠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천대는 인성의 비율이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의 인성 비율을 보면 30% 정도, 많아야 30%, 적을 땐 20% 정도 되는데요. 가천대는 40%로 인성의 비율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계열적 합성 40%로 역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업 역량은 20%로 좀 작은 편이고요. 면접에서는 인성 계열적 합성 역시 많이 보고요. 학업 역량은 아예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역량 20%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성과 전공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하면 네,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많이들 보는 인성과 계열 적합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성이라는 것은 그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했느냐, 그리고 공동체가 정한 규칙을 잘 지키려고 하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고요. 계열 적합성은 지원한 모집 단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느냐, 그리고 그 관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 또 성적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네, 학업 역량에 그런 내신 성적, 성취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학업 역량의 비중이 가장 작고요. 심지어 면접 때는 반영조차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보러 온 학생들의 내신 정보 자체를 아예 제공하지 않습니다. 진짜 최종적으로는 성적과 관계없이 면접으로만 이렇게 뽑히는 건데요. 우리 가천대는 성적으로 뽑는 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부 우수자가 있고요. 정시에는 수능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 전형보다는 성적으로 뽑는 전형이 있으니까 다른 요소에 좀 집중하는 건데요. 가천대 학업 역량은요, 그 성적보다는 우리 수업 시간 중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선생님께서 관찰해 주시고 평가해 주신 내용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적보다는 그런 태도, 의지를 좀 더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하면은 면접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면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정리하고 잘 기억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질문의 핵심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본인이 예상 질문을 뽑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그것을 줄줄줄 외워와서 긴장한 나머지 질문을 듣고 외운 대로 말하다 보니까 질문한 것과 다른 답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그 준비 방법을 조금 바꾸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선 학교생활기록부를 정리하고 예상질문 뽑으세요. 그리고 나서 예상질문에 대한 답을 줄줄줄 쓰는 게 아니라 핵심 키워드 두세 개 정도만, 요 정도만 쓰고 그 키워드를 외우시고요. 그리고 실제 면접 연습을 하면서 면접위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이 질문이 자신에게 원하는 바가 뭔지 핵심을 먼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외웠던 키워드를 연결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고요. 이 연습을 반복하면서 질문의 핵심을 생각하는 시간을 줄여나가면 이 질문의 핵심 파악도 잘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론도 구체적으로 잘 표현될 거고 논리정연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설학과를 종합전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 혁신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바이오로직스학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문 경영 인재를 양성하는 빅데이터 경영학과, 그리고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차세대 반도체 설계 전공, 그리고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채용을 조건으로 해서 계약학과를 만든 클라우드 공학과, 이렇게 신설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라 라고 말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첫 번째는 그 학생마다 우리 지원자마다 주어진 환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무엇을 해라 라고 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생활 중에 수업 활동이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뭔가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많은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 과정에서 학생의 열정과 노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합격을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면서 지원한 학과와 관련된 혹은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이 된 주제나 개념이나 단원이 나타나면 그것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는 거죠. 교과서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공적 도서 자료를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학술 자료를 확인한다든가 등 공적 자료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궁금했던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탐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 가천대에서는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년도 입결이 궁금해요. 네, 여기 입결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 통과한 학생들, 일반 전형에서 1단계 통과한 학생들 내신을 점으로 다 찍어놓은 겁니다. 이 X표는 1단계 통과하고 면접 보고 불합격한 학생이고요. 네, 여기 세모는 1단계 통과하고 면접 보고 합격했는데 다른 학교에 등록한 학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파란 동그라미 학생들은요. 1단계 통과하고 면접 보고 합격하고 가천대에 등록한 가천대의 아름다운 푸른피가 흐르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이것만 보셔도 우리 가천대는 내신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 굉장히 넓게 분포한 것으로만 봐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70% 컷은 참고로 3.8 정도 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합전형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지원할 모집 단위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많으신 분,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가천대에 지원해 주십시오. 우리 종합전형에서 좋은 평가 받으실 겁니다. 많이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